배우 이영은이 일상을 공유했다. 이영은은 지난달 31일 1월 마지막 날 초대로 그 플라워 클래스 다녀왔지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이어 어제 한 잔 마신 덕에 얼굴은 띵띵 부었지만 너무나 화사한 꽃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고 덧붙였다. 이영은은 외국 선생님의 영어 설명은 더더욱 딴 세상에 온 듯하더라고 전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영은의 모습이 담겼다. 그는 직접 플라워 클래스를 통해 만든 꽃다발을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. 이영은은 2014년 고정호 PD와 결혼,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다.